네, CS2024 이번에 소개해드릴 제조사는 튀르키예의 토그라는 회사입니다. 지난해부터 이제 CS에 참가하기 시작한 회사고요. 튀르키예의 정부에서 좀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만들어진 튀르키예 전기차 제조사입니다. 지난해에는 V10 X라는 SUV 전기차를 소개를 했는데요. 이번에는 V10 F라는 세단 형태의 차량을 선보였습니다. 사실 처음에 이 토그라는 회사가 CS에 참가했을 때 처음 알게 됐는데 그때는 좀 의아했거든요. 과연 얼마나 잘 라인업들을 늘려갈 수 있을까, 전기차 라인업을 확대할 수 있을까 궁금했었는데 제법 그래도 이 정부의 탄탄한 지원 아래 잘 성장해 나가고 있는 회사인 것 같습니다. 지금 보고 있는 차량이 V10 F라고 불리는 세단 형태의 전기차인데요. 세 가지 모델을 선택을 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주행거리 350km, 그 다음에 600km를 주행할 수 있는, 유럽 기준으로 주행할 수 있는 두 가지 배터리 옵션을 선택할 수 있는 후륜 모델이 있고요. 주행거리 530km의 4륜 구동 모델이 있습니다. 제로백도 4초대에 굉장히 준수한 성능을 발휘하는 차량이고요. 이전에 한창 컨셉카만 선보였던 모습과는 달리 확실히 이제 제법 양산차다운, 그리고 안에 품질도, 내구 품질도 제법 괜찮은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마감이라든지 실내 구성 이런 부분에 있어서 딱히 그렇게 흠잡을 부분은 없을 것 같아요. 나름 또 고급스러운 이 실내 분위기를 연출하고 있고요. 실제로 먼저 출시됐던 이 V10 X 같은 SUV, 전기 SUV 같은 경우에는 터키에서 15,000대 정도가 실제로 판매가 됐다고 합니다. 실제로 도로를 주행하고 있고요. 자동차 생산국으로서 터키가 우리에게 그렇게 인상이 강하지 않긴 하지만 실제로 세계 10위권 안에 드는 자동차 생산국이기도 합니다. 자, 토그는 이제 두 가지 전기차 모델을 선보였고요. 2030년까지 총 5대의 전기차 모델을 선보인다고 합니다. 다양한 세그먼트의 5종의 전기차를 추가를 해서 연간 10만 대의 전기차 생산을 2030년을 목표로 지금 발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전기차 제조사입니다.